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시감이 든다고. 오늘 지장템도 대체 단백질인데요. 저스트 에그라고. 에그. 네, 에그. 계란 대체 단백질입니다. 아. 원래는 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다가 네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들어온 건데 비욘드 미트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두부 같아요. 첫맛만 두부고 뒤에 맛은 계란이에요. 그 계란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잖아요.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. 당연하면 계란이 아님. 일단 저는 맛은 합격됩니다. 이쪽이 진짜 계란인데요. 네. 이 진짜 계란 쪽을 보시면은 흰자랑 노른자가 같이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쪽이 대체 단백질 저스트 에그 계란인데요. 요거는 약간 흰자랑 노른자랑 아주 잘 섞인 색깔이에요. 살짝 퐁실퐁실한데 약간 질긴 느낌. 네. 그리고 조금 짭짤해요. 저희가 계란찜을 해서 먹어봤잖아요. 맞아요. 거기서 난 맛하고 이 폴드 제품하고 맛이 거의 똑같아요. 맞아요. 네. 뭐 요즘에 했던 다른 대체 식품들보다는 좀 더 생긴 게 계란스러워서 더 계란 같은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약간 두부의 느낌? 맞아요. 아무래도 그 요게 녹두를 주 원료로 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두부도 콩으로 만드는 거니까. 맞아요. 두부 맛이 날 수밖에 없는? 맞아요.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간편한 요리인데요. 요 계란 제품은 계란이 아니죠? 요 제품들은 그냥 뭐 뚜껑만 딱 따거나 아니면 요거는 토스트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해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껍데기가 요리에 들어갈 네. 걱정도 없고 또 뭐 요 껍데기를 딱 까서 이렇게 흐를까 봐 막 쓰레기통으로 막 달려갈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. 저도 많이 뛰어봤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흰자랑 노른자가 부드럽게 섞인 그런 모양새라서 네. 뭐 따로 섞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알끈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더 부드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. 또 이렇게 용량이 따로 이렇게 페트병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특히 뭐 제빵을 하거나 네. 그런 요리를 할 때 계란을 계량해서 쓸 때 그때 진짜 편하겠네요. 맞아요. 그럴 때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계란을 뭐 두 개를 깠는데 이게 내가 산 계란인가?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인데요. 요 저스트 에그가 일반 계란 대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비슷한데 지방이랑 포화지방이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콜레스테롤이 좀 적게 들어가 있나요? 그렇죠. 이게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 많은데 요거는 녹두를 주 원료로 한 제품이라서 아예 콜레스테롤이 0인 걱정 없이 먹어도 되네요. 그렇죠. 콜레스테롤이 뭐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긴 하지만 네.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뭐 고지혈증 같은 네. 그런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거든요. 맞아요. 그 피도 좀 지저분해지고. 그렇죠. 이런 혈관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. 맞아요. 네. 또 이런 질병은 이렇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무섭죠. 네. 그러니까 요런 제품으로 대체를 해서 먹으면은 좀 더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게 거죠. 매일은 아니더라도. 그렇죠. 이렇게 일주일에 한 끼 정도 이렇게 대체하면 조금 더 건강한 식단.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인데요. 이 저스트 에그가 일반 계란 대비해서 물 사용량이랑 뭐 탄소 배출량, 그 토지 사용량까지 현저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. 닭을 직접 키우지 않아서. 그렇죠. 아무래도 일반 달걀은 그 닭을 키울 때 드는 뭐 탄소라던가 뭐 이렇게 닭장에서 나오는 탄소라던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닭을 위한 사료를 또 만들잖아요. 밭이라던가 또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라던가 그런 부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 우리가 닭을 많이 먹기 위해서 닭을 또 기르잖아요. 양계장에서. 맞아요. 네. 계란을 얻기 위해서 닭을 기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그런 엄청 작은 공간에 닭을 넣어서 네. 기르는 그런 공장형 양계장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공장형 양계장이 닭한테도 안 좋지만 우리 인간들한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몇 년 전에 그 계란에서 저희 언젠가 대체 식품들로만 한번 식탁 차리는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은데요. 그쵸? 맞아요.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 뚝.